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전통과 위선이 아닌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죠. 알기만 하고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 또 대화, 이들이 궁금해 여기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예수님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던 자들이죠. 예수님과 처음부터 대결하려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 또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과 또한 논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하면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지붕을 뚫어서라도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논쟁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 학자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지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왔어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놋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밑에서 보시면 3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돼요. 그들의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까? 이들은 벌써 왜 앞에서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문제를 삼았죠.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 정결 의식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을 씻는 것이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정결 의식이죠. 그 손만 씻으면,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그냥 위생적으로 깨끗하려고 씻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손을 씻는 행위가 그것이 야,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식이니까 깨끗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 정결의식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느라고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근본 정신이 오히려 더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 있냐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위선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 너희 위선자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위선자다. 겉으로만 정결례식으로 철저하게 전통을 잘 지켜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사람의 규칙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지적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공격할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전통을 내세워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다녔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은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그 따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제쳐두고 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도 야, 이들이 질문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 말씀, 정말 이들을 위한 진리를 전하신 게 아닌가. 전통을 내세우면서 마음은 멀어진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는 것, 오히려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사람의 전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뒤에 말씀 보면은 이들에게서 돌이켜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복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하나의 율법과 전통이 되어서 계명으로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은 실제로는 멀어지고 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사람의 전통으로 스스로 세운 종교 규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예를 든 거죠.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려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것을 이거 그냥 아버지 어머니께 드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거기다 그냥 다 포함, 의미를 줘서 다 포함시켜 버려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부모는 부모죠. 근데 하나님에다가 부모를 의미를 집어넣어 가지고 너할거다한 거야.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자기들끼리 편의상,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손만 씻어. 그러면 정결해진 거야. 그 캐톨릭을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막 이제 기회가 있으면 물어봐요. 그래서 외국에 그 성당 같은 데 보면은 명동 성당도 그러더라고요. 저 예전에 가보면 근처에 초를 팔아요. 초. 우리는 우리 개신교는 어떤 이런 아이콘적인 그런 외적인 것을 별로 이렇게 뭐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초를 팔아, 초. 그리고 이렇게 그 성당 뜰에서 이렇게 초에다 불 붙여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또 궁금하니까 이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캐톨릭 신자가 있길래,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초를 사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고 그거 보고 있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죠.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도 이렇게 금방 초가 타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초에다 불 붙여서 초가 이렇게 녹잖아요. 녹고 이제 연기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초에다 불 피고 초가 녹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살짝.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 나뭐 하고만 있으면 돼요?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야, 얼마나 쉬워. 그럼 초를 그냥 응? 한 10개를 사다가 그냥 응? 나발로 사다가 그냥 확 붙여버리면 그냥 응? 그리고 그냥 24시간 초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럼 나는 기도 안 해도 누가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초에 불만 붙이면 얘는 하루 종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무슨 향 피듯이. 향 피듯이. 연기가 올라가면 그러면 전자초 같은 거 많잖아요, 요즘에 지금 기계로. 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하나. 실제로 그걸로 그 유명한 뭐 성당 같은 데 보면 초 무지하게 팔아요. 그거 하나에 그것도 굉장히 큰. 그래서 여기 앞에서 그 뜰에서 마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초 났다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한 시간 한두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기도야. 그럼 그 사람들은 막 우리 개신교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막 부르짖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한심하게 보일까? 초에다 불 붙이면 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야, 네 기도가 응답된 거야. 오늘 초몇개 태웠니? 아, 두세 개. 야, 한 10개는 태워야지 말이야. 제가 예전에 그 분당 광림교회 사역할 때 거기 옆에 요한 성당이라고, 그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성당이래. 어우, 진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위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건물 살짝 들어가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버스에서 저도 이제 교회 가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할머니들 하는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나. 야, 넌 주일날인데 넌 오늘 예배 몇 번 드렸냐? 한 번 드렸는데 난 세 번 드렸어. 그게 뭔가 나중에 그때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한 번 내가 드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뭐 1부, 2부, 3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캐톨릭은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시간 되면 3부도 드려 똑같은 거를. 나중에 그걸 내가 또 알아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반 성도들은 1부 예배 드리거나 뭐또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 별로 없잖아. 근데 캐톨릭은 1부 드리고 또 2부 또 드리고요. 3부도 또 드려. 그 믿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뭐,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배를, 미사를 많이 참석할수록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너몇번 드렸냐? 이 횟수, 복 받는다. 특이하네. 마음을 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예배를 몇번 드렸느냐? 미사를 몇번 했느냐?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 번이 많이 할수록 네가 복을 많이 받는. 다 자기들이 만든 전통, 교리, 복 받기 위한 수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죠.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놓고 또 규례를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지키면 다한 거야. 이것만 지키면 믿음 좋은 거야. 스스로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겸손히 나아가지 않고 사람의 전통으로 종교 규범만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규례를 세워서 어떤 것으로 이것만 하면 다한 것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평소에 날에만 뭔가를 해서 야, 이것만 하면 다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핑계 삼아 하나님 말씀 지킨 거야. 쉬운 뭔가를 해놓고 야, 이거 하면은 너 힘들게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다한 거야.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만을 지키고 실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교리만 중요, 말씀보다 교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정말 작정하신 대로 오히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전통이나 규례나 교리에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비난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